지금 제주 지역에 그 부동산 농지를 통한 부동산 교란 행위가 있다라는 저희 첩보를 입수하고 기획 수사에 착수하게 됐습니다. 현재 그 농지는 소유하고 있으나 그 제주 이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위주로 해서 1차 수사 내사 대상에 올렸고요. 현재 115명 내사 중이고 35명은 입건해서 조사 완료했습니다. 그 농지는 그 헌법에도 규정되어 있듯이 경자 유전의 원칙에 따라서 농사를 지을 분들만 소유해야 됩니다. 그 농지를 어떤 타 용도로 수익 창출의 목적으로 소유한다라든지 투기 목적으로 소유를 해서 농지 본연의 어떤 농산물 생산량을 그 축소시키거나 아니면 농민들의 어떤 경제적인 삶을 박탈하는 그런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. 저희 제주청에서는 중간 수사 진행 관련해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향후에서도 계속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. 기획 부동산을 통해서 이제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허위 소유하는 사람도 있고요. 이제 노후에 이제 주택을 건축해서 그 살 목적으로 농지는 이제 그런 목적으로 사면 안 되거든요. 그런 목적으로 농지를 허위 취득해서 소유한 분들도 계십니다. 뭐 부동산이나 그 기획 부동산을 통해서 의뢰가 오면은 이제 농지를 소유는 하고는 싶은데 그 실질적으로 농지를 소유하려면은 그 농사를 지을 사람만 소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. 그러려면은 이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서가 필요하고 그 농지 취득 자격 증명서에서 요구하는 항목들이 주말 체험 영농 항목이나 농업 경영 항목 영농이나 뭐 이런 항목들이 체크가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수사하고 있는 대상들 중에는 주말 체험 목적의 허위 체크를 해서 그 농지를 취득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. 현재 그 35명은 입건해서 조사를 완료하고 있고요. 나머지 이제 그 35명 포함 115명 중에서 내사 진행 중인 사람 중에서도 계속 수사를 진행할 것입니다. 현재 35명 입건 조사 한 사람 중에는 공무원도 일부 포함이 되어 있고요. 그 자영업이나 또 일부 회사원 등등이 있습니다.